북한의 잠수함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70여 척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네, 북한 다. 네,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잠수함의 크기입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0~4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수 정과 함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크면은 잠수함, 작으면 잠수정인데 북한은 이제 그런 잠수함과 잠수정 사이에 되게 그 조그만 정도 크기의 것들을 되게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거. 작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능력은요. 북한 스스로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가디르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연업급이 바로 이 잠수함에 해당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이라는 실전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성능의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하진 않지만 거기에 나름 어떤 첨단 감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이제 뭐 어뢰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함정으로는 그렇죠, 실제 예. 전투력이 있다는 예, 거예요. 대함에 대한 전투력이 있고 자, 게다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잠수함을 이제 단순히 어뢰만 쏘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미사일까지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니 북한도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잠 초계기들을 늘리면서 탐지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이제 경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좋은 접근 중에 하나는 바로 무인 잠수 정책에 그러니까 무인으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럼 사실 이거 실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스라엘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군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그다음에 높은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접근을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 폭격기나 무인 잠수함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폭격기라고 얘기하는 무인 전투기라고 하는 것들 체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얄 윙맨이라고 해서 뭐냐면 마치 우리 그 조종하면은 왜 이렇게 윙맨 해가지고서 옆에 누구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따라오는 게 사람이 아니라 무인기가 따라붙어서 호위를 해주고 폭탄을 같이 떨궈주고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나 있는 일이었잖아요. 옆에 하나 누구. 그게 이제 정말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스텔스기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텔스기 같은 게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서 서로를 견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능력 차이가 대박이다. 거기에 무인기까지 결합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항공 능력 차이는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